자, 민철이 오늘 본부장이고요. 그다음에 리포트 방문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Why do people say good Why do people save save money money? in piggy banks? 여기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첫 문장부터 어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것 같은데요. River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저 질문이 뭔데?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 대해서 밀보라는 아이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들어보네, 저.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다음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은 밀보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게 됐다? Why do people save money in piggy banks? 할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이게 왜입니까? 윌버가 왜 윌버 입니까? 누가 저 질문에 대답할 것이니?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ill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will answer the Who question? will answer that question? 했더니 River will answer the question. Who will answer that question? Will answer that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윌보라는 애 처음 들어보니까 윌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River was a little boy. 윌보 오케이. 그래서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전치사?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아닌데요.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것 같은데? How?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 village? 어떤 마을? 뭐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마을? What village? What village? 했습니까? 네. 어떤 음식? What food? 어떤 음료수? What your juice? What drink? 드링크 마시다, 음료수.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시 동물이야? 어떤 시? 어떤 마을? 미국에 있는 마을.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영어로 Where? 바로 바꿔요. Where did he live? 걔는 누구 대신 왔어? River. 오케이. 그래서 윌버가 어디 살았는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River live? Where did Wilbur live? Where did Wilbur live? 라고 물어봤더니 He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Lived in a small village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One day, One day, he bought he bought a piglet. a piglet.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a piglet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buy one day?
해. 그래서 윌버가 어느 날 무엇을 샀습니까? What did he buy one day? What did they buy one day? What did Wilbur buy one day? 했더니 대답이 One day he bought a piglet. One day he bought a piglet.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The piglet. 잠깐만. The piglet. 이거. Lit. Grew and grew. Grew and grew. Until. Until. It was. It was. Bigger than Wilbur. Bigger than Wilbur. 오케이. 그래서. 이슨 뭐 대신 왔지? 피글릿. 네, it was bigger는 무슨 뜻이지? 그것이 더 컸다. 네, 이런 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 그러지? 비교급. 비교급 표현이죠. 비교 대상이 누구야? 윌버. 설마 이거 나중에 쓰기 시험 칠 때 이렇게 쓰진 않겠지? 네. 이건 무슨 뜻이야? 그때 그 다음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뭐 보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It was bigger than Wilbur의 뜻은 그것이 윌버보다 더 컸었다죠. 근데 이렇게 해서 뜻을 물어보면 더 커졌을 때까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죠? 네. 예, 무슨 시? 무슨 사? 접속사. 오케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누가 다가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까지? until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고요. 오케이. 원래는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자, 보니까 얘와 하는 짓하고 얘와 하는 짓은 비슷한 것 같아, 뭔가. 그쵸? 네. 오케이, 근데 차이점도 있어. 얘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누가다. 오케이, 접속사니까. 얘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름씨. 이름씨가 와야 된다. 어떤 것 안에서 살고 있었다. 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중학생 되면 전치사라고 할 거고요.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할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Wilbur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Save a kid가 들어가서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과거에 있었던 일. 오케이. 누가 과거에 한 일인데? 윌버가. 그럼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뭔가 생략된 거 아니야? 윌버 또 쓰기 귀찮은데. 피. 그래서 얘도 접속사입니다. 네. 자,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의 특징 볼까요?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 뭐예요? 누가다 부분이죠. 접속사가 들어가면 뭔 일이 생길 수 있다. 누가다가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자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이고 얘는 비동사 원어죠. 여기도 누가다 있고요. 여기에도 누가다가 있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고 여기도 똑같네요. 윌버가 과거에 한 행동 두 가지를 and를 가지고 뭐 했고 뭐 했다 팔았고 저금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사기를 칩니다. 네. 오케이. 판 건 과거에 팔았는데 게다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굳이 현재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희니까 이런 식으로 라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말은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형태로는 이 자리에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did가 들어있건 아니면 does가 들어있건 만약에 여기에 뭐였다면 이거였다면 여기도 따라서 네. saves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중학교 때 치는 시험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문장을 두 개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뜻이 있죠?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세 가지 뜻 중에 뭐랑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이 뜻이죠. 뭐 한 다음에 얘를 굳이 하면 얘가 그런 다음인데 누가 뭐 한 다음이 되느냐 하면 좀 더 생각해보면 누가 뭐 한 다음이야? 윌버가 그것이 윌버 보다 더 커진 다음이죠. 네.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있을 것 같아? After it was bigger than Wilbur. After it was bigger than Wilbur, Wilbur sold the pig and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이었습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이거를 아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니? Then. 길 가다가 then 만나면 고마워하시고요. He, she, it, they. 그리고 만나면 고마워하세요.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죠. 안만 길어봤자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니까? 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바꿀 거고. To have sick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봐야겠다? Why did he save the money? 그니까, 그래서. 이 뜻은? 왜 그는 저금한 일? 그렇죠. 저금한 이유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save the money? Why did he save the money? 했더니 대답이 He saved the money to help sick people.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설명하겠죠. 선생님이 이제 뭐에 대한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었는데 아픈 사람들을 돕다 근데 이거 붙이면 이게 문장 속에 안 들어있다면 몇 가지 뜻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네 가지 뭐? 돕 돕는 것 는 것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도와줘서 됐습니까? 중에서 여기서는 이 네 가지 뜻 중에 돕기 위하여가 제일 잘 어울리고 돕기 위하여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저금했니? 돕기 위해서 저금했다. 똑같은 to help sick people인데 네. 이거 뜻을 한번 말해볼까요? 1번은 행복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뭐뭐 해서일 때도 왜입니다.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뜻은 1번을 원했다.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을. 그렇죠. 그럼 V 한 다음에 이번엔 뭐 할까? 됐다. 이렇게 해볼까? 뭐 할까? 이것들. We will have some time to help sick people. 1번은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렇죠. 도와줄 시간이 좀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끊어 이렇게 표시하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한일 때는 하다 씨가 무슨 시 됐다? 어떤 시 됐는데 길어지니까 뒤로 간다고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People wanted to be as kind as Wilbur. Okay. 그래서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people want? What did people want? 사람들이 뭘 원했는데 to be as kind as Wilbur 하는 것을.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Wilbur만큼 친절한을 묻고 있죠. 이만큼 친절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하우?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했니가 되겠네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싶어 했었니 하고 싶으면 How did people want to be? 그렇죠. How did people want to b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면 질문은 Who did people want to be as kind as? 이 뜻은 뭘까? Who did people 이상하게 썼네. Who did people want to be as kind as? 이 뜻은 사람들은 누구만큼 친절해지고 싶은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만큼 친절해지고 싶어 했는데 Who did people want to be as kind as? 빌보 됐습니까? 오케이. 가르쳐준 거 잘 응용하고 잘 기억하고 있고 잘 써먹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made 잠깐만 they made piggy banks. 오케이. piggy banks and saved money. 어디가? For sick people too. sick people. 오케이. 얘 왜 이렇게 생겼지? 디드가 들어간.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에 뭐가 생겼댔고 he 아 뭐? they 그래서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그랬죠. 네. 접속사 나오면 어떨 수 있다. 누가다가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저금했다. 그들이 한 행동 두 가지 행동을 만들고 저금한 행동을 and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붙여놓은 거고요. they는 뭐를 뭐 대신 온 거예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people. people이죠. 그러니까 people이 만들고 저금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다 있고 똑같은 방법이네요. 세 가지 방법 중에 D중에요. 그러니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왜 저금했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저금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위해 저금했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 됐습니까? 네. 예, 자 민철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민철이는 뭘 설명해주면 잘 익히죠? 네. 그쵸?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똑똑한 것 같지 그쵸? 일로와 말 안 수업 듣고 사서 이 똥강아지야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지? 어?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 뭘까? 자만하는 거 자만. 어? 난 뭐 조금 했대. 한 30분 해도 다 하네. 그럴수록 너 지금 몇 학년이야? 몇 학기야? 여기. 중학생 되려면 몇 달 남았어? 어? 너 지금쯤 중등 예비 수업 들어가야 돼. 어? 아직도 6학년과 하고 있을 거야? 어, 이거 잘한다고 우쭐할 거 하나도 없어, 똥강아지야. 빨리 속도 내. 알았어?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